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이라는 게임이고요. 잠깐만. 오. 데모 한번 해볼까요? 어, 바로 나오네 영상이 애초에. 다시 한번 보고 갈까? 전체 화면을 한번 보고 가자. 아 정말 고민이네. 고민이야. 다섯 명 중에 도대체 누굴 선택하지? 야 무슨 나이랑 생일이랑 MBTI랑 직업, 신체, 가족 알 수 없으면 뭐야. 나 인팁인데? 아씨 안되겠다.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 내가 이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MBTI 공합. 일단 인팁이랑 잘 어울리는 거 다 잘 어울리는데? 홀리쉣? 근데 전생에 인연까지는 없네. 쿵짝이 잘 맞는 좋은 궁합이 근데 되게 잘 맞아요. ENFP EN 있다. 어 초록 색깔. 어, 여기 초록색 있죠? 박민정 씨. 아주 우리 좋은 궁합이고요. 자, 고말숙 님. ISTP. IS 어. 아. 무난하네요. 아쉽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시. 와. 일단은 저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ESTJ. ES 어? 어? 전생에 인연이 있는 천생연분궁합. 오?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나 보자마자 알았다니까. 나 보자마자 바로 알았다니까. 잘 맞겠다. 나 바로 알았다고. 아 큰일났네 이거. ISFJ. 자 ISFJ가 ISF 어딨지? 아, 일단 J랑 나랑 잘 안 맞는데. 아 찾았다. 아이 좋진 않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는 궁합. 고은비 씨 오빠랑 결혼하러 왔어. 하... 쉽지 않겠는데 은비야. 어 INFP 이것도 약간 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CFP라 불리는 성격 아닌가?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어 초록 좋아요. 콩짝이 잘 맞는 좋은 궁합. 나 MBTI INFP인데 상처받았다고? 어쩌라고 CFP야. 알바야? 잠깐만 남자 주인공 음성을 키고 끌 수가 있어. 시작. 뭐지? 뭐지?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너 때문에 잠 다 깼잖아. 뭐래? 남이서 알람을 맞추던 말던. 오빠 잘 잤어? 응. 야 우유만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알람은 왜 맞춰놓는 거야? 미안. 에이, 내가 다 깨웠구나. 뭐 어때? 새삼스럽게. 내가 알람 맞췄다 지금 다 같이 온 거야 이렇게? 어 깜짝이야. 가자! 빨리 일어나야지. 아 잘했네. 이런 게임이구만. 아 꿈이야? 신인가? 아, 어. 어, 아들 일어났어? 에, 어디 가세요? 엄마 아빠 두 달 정도 출장 가거든. 이거 줄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어디 집 좋은데? 또 출장 가? 엄마 아빠 얘 소심해서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뭐길래? 사내 자식이 나이가 곧 서른인데. 별로 용돈벌이 하고 있어. 용돈벌이? 집 잘 지키고 자 갑시다. 야 부모님 잘 사시는. 두 달 동안 출장 갈 정도면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뭔데 이게 일자리까지? 하숙집? 아. 야, 그러니까 집에 지금 얘밖에 없으니까 이제 빈방을 월세 준다 이거구나. 아, 너무 잘 잤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11시? 오늘 면접 이력서도 뽑고 가야 되는데. 정장은 여기 있고.
하숙집이나 해. 어? 뭐야 이게? 와, 2층이 내 방이야? 1층 거실? 2층 3 다락방도 있어요. 어? 뭐야? 다락방 올라갈 수도 있을게? 아니 우리 집인데 내가 우리 집에 무슨 통제 구역이 어딨어? 1층 거실. 우유가 벌써 다 떨어졌어? 뭐야, 끝이야? 내 빵. 여기부터 볼까? 아씨. 극혐. 오. 아니 이걸 왜 왜 굳이 그 냄새를 맡아보는 걸. 여러분은 미소녀가 나오는 게임을 키면은 남자의 입었던 옷 냄새를 맡는 걸 보고 싶나요? 아니 이런 개극혐 장면을 굳이 넣어두는 이유가 뭐야? 이거부터 볼까? 밍밍 오늘 면접 잘 볼 수 있게 꼭 응원해줘. 이건 뭘까? 말숙이 이때는 참 귀여운데? 아는 동생인가 보죠? 아, 그니까 고말숙이 이제 내가 알던 동생이다? 약간 이런 건가 보다. 이거 볼까? 밍밍에게 쓴 유만의 손편지. 잠깐만, 멈춰보자. 밀크걸스 밍밍님, 이 편지를 언제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품에 가지고 있는 저는 밍밍님의 오랜 팬입니다. 밍밍님을 알게 된 6년 전부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한다는 게 야,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늘 밍밍님의 행복을 바라며 언제까지나 뒤에서 함께 할게요. 사랑합니다. From 당신의 팬 우유만. 꼭 드려야지. 글씨라도 좀 이쁘게 쓰던가. 야, 이게 하숙집인가요? 홍보 전단지. 아, 이제 계속하게 하면 되는 건가? 아, 늦었다. 뭐 회사 면접 보는 거? 넥타이가 여기 있어? 듣겠네. 야, 정겨운 거리다. 이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데. 보통 요즘 다 어플로 하지 않나? 이런 거 하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거 맞나? 테이프 처음 써보나 봐요. 됐다. 어. 여기다 이런 걸 붙이면 어떡해? 목소리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어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랭킹 14등 할머니? 이틀이야. 이틀만 붙여놓을게요. 두고 볼 거야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중성적이시네. 히로인인가? 두근. 날 두고 본다 했어. 어. 아, 손님 블랙이거든요. 꺼지시라고요. 나가라고. 어, 뭐야, 선택지가 있어요? 자, 맨날 욕먹어서 아주 장수할 것 같아. 너나 잘해. 내가 여기 아니면 갈피시방 없는 줄 알아? 힝, 알았어. 힝. 힝. 알았어. 뭐야? 어? 근데 너 양복은 뭐야? 역시 여자들은 찐따남을 좋아한다는 게 사실이군. 뭐? 밀크 코퍼레이션에 면접 보러 가? 네가? 이력서 프린트 좀 하려고. 아니, 와서 뽑던가. 면접 응? 성공하기만 해봐. 이게 뭐야? 응? 하숙집? 이게 뭐지? 어? 이거 너네 집 주소잖아. 엄마 아빠 출장 갔는데. 야, 안 돼.
거기는 아지트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하숙집 하게? 여기서 설 그러면 나도 들어갈래. 너? 내야지. 취사 하긴. 야, 나 시간 좀 뜨는데 밀크글스 노래 좀 틀어주면 안 돼? 너가 그렇게 백날 첫날 들어봤자 걔네들은 너 숨쉬는 거 조차 모르거든? 치. 질투한다. 어. 어. 아무 말도 못했어. 또 놀고 있네? 또 왜 왔어? 일 안 바빠? 야, 바빠도 너 보러 온 거지. 알바 금방 끝나지? 안녕하세요. 야, 넌 아침부터 여기 왜 있냐? 누워 누운데 사람이? 저 면접 이력서 좀 뽑으려고. 야, 그 면접 맨날 떨어지고 왜 보냐? 그냥 우리 회사 와가지고 총선을 하라니까. 내가 알바 시급 세게 쳐줄게. 펀치 날리기. 형에게 뽀뽀하게 뭐야? 어? 뽀뽀하기. 혀 넣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은 이어지면 어떡해요. 저 찐따남으로 가겠습니다. 찐따남. 찐따남으로 갑니다. 말속 뒤로 숨기. 저 청소를 잘... 아, 떨어졌어. 남자 새끼가 패기가 없어. 어? 괜찮은데. 아까 이름 좋아했는데. 야, 내가 너 때렸냐? 아. 아, 어깨 좀 피고. 아, 죄송해요. 아, 오빠 왜 이래? 그만해. 무섭게. 나 어제 거북이. 너 이거 다 챙겨서 얼른 나가.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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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아, 면접 늦겠다. 어, 택시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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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왔다. 뭐야? 저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같이 타. 지금 뭐예요? 아니, 지금 제가 잡은 거잖아요. 뭐래? 빨리 문 안 닫아요? 제가 잡은 택시예요. 기사님, 저보고 온 거 맞죠? 그렇죠. 혼자 타기도 있네. 일단 같이 탈까요? 같이 타겠습니다. 엠. 자, 저 좀 잠깐 앉겠습니다. 예. 아니, 뭐 하세요? 제가 택시비 낼게요. 나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잡은 거라니까요. 엠. 오.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이건 늦으면 네, 죄송해요. 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나 그 집 다시 안 들어가. 갈 데가 없으시구나. 아니, 아빠 사업 때문에 하는 결혼 하기 싫다고. 어. 결혼을 하셔야 되는구나. 집 구하면 다시 연락할게. 어. 어, 빨리 해야 되고? 잡아주기. 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을 되돌려 빨리. 손이나 떼고 말하지. 아. 이번 생 여한은 없다. 저분은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걸까? 저 기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하셔야지. 괜히 저만 하트 까였잖아요. 인생 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저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저 여기 앞으로 회사 다닐 테니까 저 보면 인사 똑바로 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저희 정직원 될 예정이니까 저 보면 앞으로 인사 똑바로 하세요. 어? 면접 시작할까요? 아니 저기 목걸이가 목걸이가 뭘 밀크 코퍼레이션의 밝은 미래 내가 이끌어가겠다. 안녕하세요. 전략팀에 지원한 우유만입니다. 이끄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긴 하셨어요. 우유. 아니 근데 입맛 시선처리 생각하면 몇 번을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우유만. 자자. 그럼. 네. 질문을 드릴게요.
달리기를 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저 달리기 잘합니다. 결승선 앞에서 3등이 2등을 제쳤다면 3등이 2등을 제쳤다면 그 3등은 몇 등을 했을까요? 죄송한데 저 이런 문제는 아주 잘 풀거든요. 바로 2등이죠. 3등이 2등을 제쳤다. 그럼 내가 2등이잖아요. 이걸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씩 텐데 당연히 2등이죠. 1등 해보자고요? 아예 안 돼요. 그렇게 문제에 반박되고 거들먹거리기가 있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반박하기? 좀만 이따 결정할까? 그럴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박해보자. 제가 왜 그런 것을 대답해야 하죠? 저는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닌데요. 100을 반으로 나누고 2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0을 반으로 나누고 그걸 2분의 1로 나눈다고요? 잠깐만. 정성스럽게 대답하겠다. 뭐야. 정성. 저는 무언가를 나눈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주겠습니다. 나눔의 미덕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럼 오늘 와.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니요, 저 면접 더 하고 싶은데요. 저 좀만 더 앉아있게 해주세요. 엉망이네. 이딴 스펙으로 잘도 들어올 생각을 했네요. 왜요? 면접자 제대로 안 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고 그냥 이 사람으로 뽑고 오! 자리 마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호호! 이걸 뽑힌다고? 와, 조소인가 보네. 무슨 소리니? 어, 엄마가 3층 가지 말라는데? 밥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응, 3층 괜히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마. 상관 그만했으면 좋겠. 그럼 안 되네. 뭐야? 야, 면접 붙으면 나한테 한턱 내라. 난 소고기. 면접 끝났어?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라 해볼까? 떨어졌어. 응원해줘. 한두 번 아니잖아. 술이나 먹자. 난데 나 오늘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면담해야 돼. 아, 붙었다 말하네. 나 밀크걸스 사인 CD도 구했다. 야, 친하네. 어? 이거 뭐죠? 판매자님? 아, 어? 잠깐만. 아, 이게 밀크걸스 1집 사인 CD 판매 중인가요? 근데 본인이 팔고 있는 거 아니야? 가수가? 친필 사인 CD 맞나요? 네, 친필 사인 CD 맞습니다. 판매 가능합니다. 가수가 많이 힘든가? 우와, 대박. 대박이다. 뭐 사인 CD 때문에? 심플 사인 CD 때문에? 여기 있다. 저분인가? 개 수상한데? 혹시 토마토 아이디 올리밀 올리밀크. 네, 맞아요. 이름이 우유만이라. 사인 CD요. 우유 개 좋아하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지 않은데. 와, 드디어 얻었다. 친필 대박. 밍밍 사인. 저기요. 네. 근데 얘네가 그렇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바지 뭐? 어? 밀크 왔어! 하고 바지를 슉 내린다고요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저도 바람에 그만 아니 춤추기 아니 잠깐만 과연 뒤로 감기를 한다고 해서 선택지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저는 좀 더러운 거 안 고르고 좀 신사적인 거 고르겠습니다. 와 대박! 밍밍! 대박! 대박! 내려! 팬티에 사인해주세요! 잠깐만요 사랑해요 박민정 살려주세요! 야, 뒤로 감기 안 되는데? 뒤로 감기 안 되는데? 잠시만 뒤로 감기 안..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고를 수 있나 보다. 아 다시 고를 수 있다. 뭐 아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유 친필 사인 CD를 사러 갔는데 아이유가 나왔어요 뭐 하십니까? 춤춰요?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춤을 춰버리면? 모르는 척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고 4. 너와 이제 너 이 평생 죽을 뻔 어? 다시는 아이유를 만나지 못하고 사실 네가 10번 환생한다 해도 아이유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이거만큼도 안 될 텐데 지금 네 눈앞에 아이유가 있는데? 저는 춤추기!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저 밍밍님 안무 다 따고 그랬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무지개 핀 파란 하늘 같이 녹여줘요. 달달한 스윗 스윗 바닐라 아이스크림 크림. 잘 봤습니다. 어?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어? 뭐야 이거? 너 숨는 거야? 어딨지? 아 잘 모르겠다. 내가 다 민망한데? 아 어디 갔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렇게 지나간다고?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 사진으로 가자 사진. 어? 이거 또 떨어졌어. 사진도 싫어? 바지가 맞나 보네. 아 바지 내려야겠다. 올해 운 다 썼다. 어? 어 뭐야 전단지 없어졌어. 여기 아닌가? 아니네. 무슨 소리가 났는데?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 나야 모르지? 아직도 바지 내린 상태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올린다를 안 골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세 번째로 가자. 아 만났다 내 히로인. 어 형. 어이 우유만이 면접 잘 봤나? 자랑해요. 가 아니라 내일부터 나오라던데요. 아 그래? 합격했어요. 아쉽네. 내가 누군데? 아니야. 아쉬워요? 나 원하는구나. 고생했다. 들어가라 그냥. 네. 언제 봤다고 들어가라 말아야. 씨발 대갔네. 최악의 선택지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가? 할머니가 뜯진 않으셨네. 뭐야? 어 뜯어갔어. 그래도 누가 가져갔어요 번호를. 두 명이 갔어. 어? 집이 열려 있어. 저게 무기야? 휘자루다. 소리 지르면서 기선제압하기. 으아앗! 어? 뭐라고? 이게 누군가랑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호감도 중간 결산인가봐요. 챕터 컴플리트. 아 근데 왜 챕터가 이렇게 끝나? 뭐?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잠깐만 마지막에 조용히 가보자. 조용히 조용히 뭐가 다르지? 에?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데모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 좀 짧네. 다시 일단 여기서 한번 모든 사슬 좀 다 보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힝 알았어 했죠? 이게 아까 전에 하트가 올라갔어요. 이게 근데 아주 쇼 어? 욕 먹어서 장수할 것 같다. 아주 장수할 것 같아. 뭐라고? 이걸 좋아하는데? 근데 너 양복은 뭐야? 어디? 뭐라고? 너나 잘해. 야, 너나 잘해. 너나. 나 잘하고 있거든. 뭘 잘하고 있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끝이야? 별거 없는데? 사실 첫 번째 선택지라 그런가? 내가 여기 PC방 아니면 갈 PC방 없는 줄 알아? 너 미쳤어? 떨어지진 않네 그래도. 어? 고백 공격? 근데 너 양복은 뭐야? 이게 뭐야? 형에게 뽀뽀하기. 청소 싫으면 뭐 다른 거? 너 지금 뭐 하는? 이렇게 가져갈게. 경고 히로인이어서. 다음에 봐. 말대꾸 펀치 날리기 해볼까? 형한테? 어? 남대문 열렸다. 어디? 아, 물 렉 먹었는데? 어서오이. 벙커 뭐냐? 뭐야. 실제로 때리진 않네. 야,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 어, 네, 좀. 아니, 아, 죄송해요. 그치야? 말대꾸하기? 야, 무슨 남자한테 말대꾸 한다고 갑자기 하트가 올라. 아버지에 살아서 겨우 돈이나 버는 게 뭐 임마? 야. 어? 어어. 좋아해? 크게 한번 쌈. 어어. 이력서 가져간다. 나 다음에 올게. 후, 존나 멋있었다. 문 안 닫아요? 여기서 만약에 포기하기 혼자 타기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해볼까요? 혼자 타기? 비키세요! 나오시라고요! 제가 바쁜 팩시에요! 야! 힘이 장사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빨리! 저 여자, 저 미친 여자 저거! 야, 너 거기 앉아? 키키! 쟤 이제 지각한다 이제. 큰일 났다. 아니 뭐가 자꾸 올라가. 왜 올라가는 거야? 아, 더 있었는데. 포기하기? 아. 에? 뾰로롱? 제가 안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저기요. 어? 강남 쪽 가요? 네! 같은 방향이면 타죠. 네! 강북으로 가려다가도 강남으로 가야지. 이번엔 잡아주면 안 돼. 어어어. 안전벨트 자랑하기 뭐야? 어? 어? 방금 그거 뭐죠? 어, 웃은 거야? 뭐라고요? 그니까 안전벨트 하나 써야죠. 안전 안전 안전하잖아요. 이게 안전벨트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꽂으면 저처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장수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기사님 저 안전벨트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거 다른 손님 못쓰게 해주세요. 저 이따 이 택시 다시 탈 거니까 한 번만 더 보자고? 아니, 무슨 소리 다 봤어 여기는. 잠을 수가 없잖아. 다 봤어요. 와, 거들먹거리기 해볼까? 그 딴 건 모르겠고요. 제가 면접관님 정도는 제낄 수 있겠네요. 호호호호. 펀치! 죽였다 방금. 지렸다. 100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2분의 1로 나눈다? 어? 잠깐만. 이거는 100인데? 어, 정답은 100이 맞네. 근데 25요! 답은 25입니다!
반으로 나누고 그걸 2분의 1로 또 나눴으니 25입니다. 개빠가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면접을 여기까지 할게요. 이러고 합격한다고. 모르는 척하기 이거였나봐요. 어? 밀크거스 밍밍한테는 이거 언제 사인 받으신 거예요? 이러다고 좋아해? 했어요. 그러시구나. 아무튼 앨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와 대박. 밍밍 닮은 팬한테 사인 CD 왔다. 얘는 모르는데? 진짜 모르는데? 모르는 척이 아니라 그냥 모르긴데? 모르는 척이 아니잖아. 그냥 모르기잖아. 자 이번엔 두 번째 골목으로 가볼까? 아까 세 번째 갔으니까? 뭐야? 뭐? 어 너무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너무 와 한 번 더 두 번째 와 자 첫 번째 첫 번째 골목 고양이잖아 그리고 끝 아 데모 아직 데모야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데모는 즐겼고요 어 이게 뭐야 캐릭터 투표가 있는데. 아 이걸로 투표하는 거야? 이거 투표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을 투표할 수 있네요? 이게 뭐야? 이거 온라인으로 투표되는 건가 혹시 이게? 이게 그건가 보다. 이게 지금은 영표인데 나중에 온라인으로 모든 유저들이 이거를 투표할 수 있나 봐요. 이거 지금 이게 투표인가 봐. 투표용지인가 봐. 아! 야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실루엣만 보이긴 하는데 의외에 다 득표자 좀 보이는 거 살짝 보이는데? 지금 1, 2, 3, 4, 5번이 지금 히로인인 거 같고 의외에 다 득표자가 야 이거 뭐야 오 이럴 수가 이 게임만 하면은 나도 여자 마스터 되겠는데? 야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껌뻑 죽는지 다 알잖아 이것만 하면 어떻게 MBTI도 근데 이게 딱 맞지? 이거 운명 아닌가? 와... 자 어쨌든 간에 인티비랑 제일 잘 맞는 ESTJ 오늘 처음 알았고요.